네, 그래서 지현이도 빨리 3학년, 4학년 때 하던 거 끝내고 지현이 이제 몇 학년? 6학년답게 합시다. 자, 뒤에 16이고요. 일단 수기 시험 친거 있으니까 뭐 어떤 내용? 아니구나, 복화군요. 복화 2회 17.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의 정체를 묻고 답하는 거 하셨네요. 그래서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오케이, 그래서 나와라. 대체에 대한 얘기 뭐 해주는 말이다 일단. 대체가 대체 해주는 말이에요? That is가 아니고요. That is 해주는 말이다. That is a circle. 대체에 대한 얘기. 뜻은 저것이란 뜻인데 어떨 때 쓴다? 멀리 있는 하나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 그 옆으로 좀 밀어놔. 땡큐.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는 물건이나 사람은 뭐? 뜻이다. 그래서 얘 뜻은 뭐다? 이것이란 뜻이다. 그래서 this하고 that은 어떤 느낌상 거리의 느낌이 다른 것은 차이점이지만 같은 점도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같은 점인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t 또는 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그래서 he나 she나 또는 it이 될 수 있는데 얘들 같이 쓰는 비동사가 다 똑같네. 그렇죠? 얘들 뭐랑 같이 쓰니까 is랑 쓰니까 this is, that is도 마찬가지 is를 같이 쓰겠죠. 자, 그러면 저것들도 배우신 것 같은데요. 저것들은 뭐더라? those죠. 이것들도 있죠. 이것들은 these. 그래서 아까 전에 this와 that의 차이점처럼 those하고 these도 차이점은 거리상의 느낌이 다르다. 도즈는 좀 멀리 있는데 여러 개의 사람이나 물건. 디즈는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 공통점도 있죠. 그렇죠? 네. 얘는 어떤 둘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디스나 데스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고. 디즈나 도즈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니까.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니까? 아. are니까. 마찬가지 those are, these are 이렇게 같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라. 얘 뒤에는 무슨 시가 오던가요? 이름시가 오는데 영어 문장에서 이름시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라는 우리말 이거 이름시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얘가 circle인데 실제로 얘를 문장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that이라 했으니까 몇 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한 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동그라미도 당연히 몇 개다?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멀리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문장은 여러 군데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멀리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우리말로는 그냥 이런 말만 넣으면 되죠. 여기 뭐 어색하지만 뭐 이렇게 넣든지. 그럼 영어로 요거를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Those are circles. Those are circles. 가 되죠. 됐습니까? 달라진 점 보면 일단 저것이란 뜻의 that 대신에 저것들이란 뜻인 those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is가 있었는데 is 대신에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럿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명사에 무슨 형태라고 한다? 복수형을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말은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영어에는 바뀌는 게 많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우리말로는 저것은 무엇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t? 그렇죠. 저거 뭐야? 멀리 있는 하나의 물건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it? 자, 근데 동그라미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느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저것은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모양이 영어로 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를 테니까. 모양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파닉스 다 하셨으니까 읽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뭐라고요?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습니다. shape. sh, she 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때문에, 소리 하나 이 때문에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 배웠죠. p가 푸 소리인 거 배웠죠. 그래서 왜 무슨 소리 난다? shape이 무슨 뜻이다? 그러면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였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shape is it?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What shape is it? What shape is that? 저것은 무슨 책이야? What book is that? What book is it? 저거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it? 이런 거에서 배웠죠. 그래서 무슨 모양인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 What shape is that? What shape is that? That's a circle. 됐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계속해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t's a triangle. Okay, circle, triangle. 여기에 쓰기 시험에서 맞았던 기억이에요? 틀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뭐라고요? 틀린 것 같아요? 메타인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오케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거나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is it? 또는 What shape is it? What shape is that? That's a rectangle. 야, 저게 직사각형이잖아.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에 안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 배우죠. 그쵸? 그 다음 That's a star. That's a star.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별 모양이야. That's a st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가 좀 달라지네? That's a pizza. That's a pizza. 오케이. 자, 요렇게 돼있는데 요건 좀 선생님이 고쳐야 되겠다. 이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은 피자다. That's pizza. That's pizza. 얘는 왜 없애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피자,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 없단 뜻이죠. 그러니까 얘를 쓰면 안 된다고요. 이 문장 지금 잘못됐다고요. 선생님 피자를 왜 못 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이제 영어학원 와서 피자라는 이름씨는 셀 수 없는 이름씨라는 걸 배웠어. 그 친구가 야 지현아 이 피자는 셀 수 없어? 셀 수 있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줄래? 왜 셀 수 없는? 야 피자를 왜 못 세? 그럼 뭐랄래? 뭐라고 답해줄래? 야 피자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막 바뀌잖아.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bread 무슨 뜻이야? 빵이란 뜻이죠. 셀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다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습니다 얘들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피자는 뭐의 한 종류예요? 이름씨인데 뭐의 한 종류야? 음식의 한 종류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거나 What is that? 이라고 묻거나 또는 What food is it? 그렇죠. What food is that? What food? 무슨 뜻이야? 저거는 무슨 음식이야? What food가 그래서 무슨 뜻이야? 무슨
무슨 음식 됐습니까? 네. What food is that? That's pizza.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at's soup. That's soup이야. That's a soup이야. That's soup. That's soup. Hey, soup. 무슨 씨야? 이름 씨. 여기에 어 왜 안 넣었어? 소스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Hey, 그래서 soup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거나 What is it? 또는 What food is it? What food is that? 저거 무슨 음식인데? 야, 저거 수프잖아. 수프도 모르냐?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쿠키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That's soda. That's soda. That's soda. 소다에 속하는 건 뭐가 있겠어? Coke, cider 이런 것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 뭐다? 소다, 청량 음료고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단어에서는 틀린 게 하나 있고요. 내 말 안 듣고 있지? 네. 문장에서는 하나 틀렸네요. 틀린 거 찾아서 고쳐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너는 메타인지에서 틀렸어. 네가 틀렸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들은 진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